엄마 이렇게 하니까 멋있는데? 어. 못 보냈다. 무슨 토시오인데? 서울만 가자. 제가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에요. 총 3주 동안 입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은 갤레디 님이 나랑 같이 퇴원해요. 오늘 제가 이제 퇴원하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과정들과 제가 준비하는 모습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원하시죠? 네. 이제 곧 제 주치 선생님께서 사진 나오십니다. 기다릴게요. 멋있죠? 엄마 이렇게 하니까 멋있는데? 어! 가봇 같아, 가봇. 제가 최근에 연애용명을 봤거든요. 1화부터 봤는데, 와, 너무 재밌어요. 제가 웹툰을 끊은 지가 4년 됐거든요. 3년 정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김주영이 옷을 너무 잘 입고, 그래서 제가 이제 퇴원하고 나면은 제가 옷을 원래 진짜 안 사는데 옷을 좀 살라고. 이제 좀 다시 꾸미는 거에 좀 신경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드디어 제 이름을 걸고 낸 제 가치관을 담은 향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의 이야기와 정인의 이야기와 또 커플로서 저희 둘의 이야기를 담았고, 또 저희들이 좋아하고 또 저희들이 평소에 살아갈 때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들까지도 담은 그런 의미 있는 향수니까 여러분들과 좀 되게 깊은 의미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추억하고 싶어서 또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 많이 주세요. 홍보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는 날인가? 네. 앞을 주우면 안 돼. 뒤를 주워야 돼. 아, 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회식이 끝나고요. 랭스를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엑스레이를 찍고 올라가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지? 물리치료 받고 소독하고 퇴원할 것 같아요. 엑스레이 찍고 올게요. 다 아몬구나. 이제 실밥을 다 뽑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아파가지고 식은땀 나가지고 중간에 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거든요. 엄마한테 그냥 그만 끊자는 거였는데 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 빠지네요. 얼른 올라가서 물리치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리를 구부리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30분 동안 60도를 굽혀주고 하는 그런 물리치료입니다. 네, 좀 더 굽히고 싶긴 한데 의사선생님은 아직도 굽히지 말래요. 다리 근육이 다 빠졌어요. 한 3주 동안 아예 이쪽 다리를 안 쓰다 보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너무 안 상한데. 저는 이제 퇴원 전에 해야 되는 것들 다 하고 왔고요. 진짜로 씻고 옷 갈아입고 문자 오면은 퇴원을 합니다. 3주 동안 여기 있었다 보니까 진짜 빨리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신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약간 시시집이 났고. 오, 생겼어. 머리가 진짜 많이 길어졌죠. 이제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제가 가시를 씁니다. 머리가 아니고 오전에 스킨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리얼 제품이 이제 진짜 퇴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제품은 각질 케어가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각질이 많아서 요즘 얼굴에 이 제품을 써주고 있어요. 매일 세럼을 해줄게요. 다음에는 당근 크림 발라줄게요. 사실 저는 별로 당근 크림을 좋아하진 않아요. 냄새가 다른 것 같아요. 인삼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엄마도. 그거랑 향이 똑같아요, 보면. 냄새 좋은데 왜 그래? 그건 인삼 별로던데. 얼굴 로션 발라줄 때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면 돼. 코를 또렷하게 해주고, 입 이렇게 커지게 해주고, 올라가게 해주고, 이런 느낌. 그리고 헤어 에센스가 없으니까, 이 매일 서럼이라도 좀 머리에 발라줄게. 아무래도 너무 머리가 인기가 없더라고. 드라이기가 없으니까 머리는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둘게요. 진짜 오랜만에 화장하세요. 한 한 달 만에. 이거는 H레시피 프리미엄 선비비라는 제품인데 선크림 겸 비비 겸 간단하게 발라주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만큼? 이게 워낙 촉촉한 제품이어가지고 많이 안 발라줘도 되더라고요. 발림성이 워낙 좋아서 되게 생얼 피부 같은 느낌인데 보정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옷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어색하네요. 이렇게 사복 입고 영상 찍는 건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전신샷 보여드릴까. 저는 퇴원 준비를 이제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제 문자가 온대요. 퇴원하라고 문자가 오면은 이제 내려가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3주 동안 제가 입원을 했는데 사실 원래 한 주 입원할 거 생각하고 입원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간단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수술을 하면서 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총 수술 두 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 3주 동안 예기치 않게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럼 벗어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갈 수 있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슬픈 소식을 미리 알려드리자면 한 달 뒤에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른쪽 다리를 다쳤는데 왼쪽 다리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왼쪽 연골이 파열이 돼가지고 그것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 달 반 뒤에 수술을 한 번 더 하고요. 또 6개월 뒤에 원래 다쳤던 다리 연골이 많이 안 좋아져서 연골 이식 수술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술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질 때마다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을 엄마 치우라 그래서 치우고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퇴원 수속이 다 끝이 나서 내려가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5층에 가서 퇴원약을 받고 그 다음에 3층 가서 몸무게 수납을 하고 집에 가는 건데요. 이제 몸무게에서 접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걸리네요. 얼른 집에 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 퇴원해서 이번 수속이 했는데 퇴원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3주 동안 꽤 긴 시간이었는데 아무튼간 이렇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참 기쁘네요. 오늘 별거 없는 영상이었지만 제 퇴원 영상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일로 와. 나왔어. 너 좋아서 그러는 거 맞지? 응? 좋아서 그러는 거 맞지? 싫어하는 거 같은데? 일루 귀여워.